팬들한테 보여줬던 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예. 보여주시겠다고. 좋아요. 다시 한번 다들 좀 보여주세요. 예, 아우 정말 질투 많아서요, 정말. 네. 먼저 하시겠다고 지금. 예. 예전에 나오셨던 거. 선 치자고 했는데 그냥 쑥 나왔어요. 표정하고 인정 여러 가지 동작이. 동작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혹시 어떻게 하려나요? 아니 우리 저 조금 전에 우리 춤바람 여인이 나왔을 때 우리 미스 독서 씨 들어갈 때 네. 손바닥을 치려고 했는데 네. 예, 미스 독서 씨는 가고 할래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가죠. 미스 독서 씨 무한했죠. 굉장히 무한했어요. 미스 독서 씨. 예. 저는요 운명적인 내 사랑 찾아주세요 분. 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이거 궁금해요. 되게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이랑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일 정동진 소나무 앞에서 만나자. 내가 너 그림 예쁘게 그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소나무 앞에 갔어요. 갔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준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있나 너무 걱정이 돼서 준이가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어저께 전날 눈을 너무 많이 맞아서 얘가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밤새워서 간호를 해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잠이 든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얘가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언제 또 어머 안 돼!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럴만 하면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던 모습인데 멋있다. 멋있죠. 저희 운명적인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6분대 지금 3부 들었거든요. 예, 감동이네요. 아 근데 얘기가 너무 짜임새 있어서 더 네. 의심이 가요. 오히려 좀 의심이 가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저 우리 저 1년째 지금 껌을 씻고 계시는. 네 처음에는 방송 출연했던 그 기념으로 껌이 버리기 아까워서 씹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씹다 보니까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게 정이 가더라고요. 오. 이런 게 풀렸을 때는 흥흥흥 막 이렇게 삐져요. 호랑이 달래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호랑이 달래주는 거요? 네. 자, 호랑이 달래주는 거. 호랑이 어디 갔어? 호랑이 여기 있어요. 아니 호랑이 더 삐지겠는데요 지금? 호랑이 강하게 키워야 돼요. 아 진짜요? 한 마리였는데 그새 두 마리가 됐어요. 호랑이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껌이 귀해서 저도 이렇게 붙여놓고 씹다가 벽지까지 같이 뜯어져 나와가지고 씹다가 벽지 분리하고 근데 저렇게 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찍찍 늘렸다 보면 너무 비위생적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청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하루에 최소 양치 5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호랑이도 이렇게 매일매일 샤워 시켜줘요. 어떻게요? 흐르는 물에 절대 고이는 물 말고요. 흐르는 물에 침착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잘 만드셔야 되고요. 고인 물에 그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흐르는 물에 침착해야 돼. 왜냐면 침착하지 않으면 흥분하다 보면은 호랑이가 수채꾼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침착하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양치를 하고 호랑이 씹어봤는데요. 이게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이게 남자의 직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네. 제가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만 요 가운데 새빨간 고춧가루가 이게 못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급하게 늘름늘름해서 고춧가루를 빼내서 버렸답니다. 아우. 늘름늘름해서. 아, 침착하시네요. 상당히 침착하게 네. 얘기를. 저희는 둘 다 신내림 받은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작년 이맘때 둘 다 몸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막 환청이 들리는데 내가 곧 간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꿈도 예주몽을 너무 잘 꿔서 꿨던 꿈들을 다 현실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혼수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예. 3일 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신내림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네,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네. 신내림을 받아도 그렇지 쌍둥이가 동시에 신내림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모시고 있는 신은요, 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드는 선녀 역할이에요.